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들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염증이 생기면 무조건 짜가지고 막 어떻게든 간에 우리 흔히 말하는 뻥 나서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증상들을 만들게 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이 균만 좀 이해하면 여러분들의 여드름에 대한 이해도가 확 넓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안녕하세요. 피부를 알려주는 남자,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드름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들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피지 분비가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이 피지 분비가 증가했는데 그 나가는 길이 막히는 경우, 그리고 실제로 이 피지를 좋아하는 균인 C. acnes라고 하는 균이 많이 있고 그 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과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실제로 염증이 오는 이러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오기도 하고요. 그다음 피부 장벽이 무너지거나 음식이라든지 그다음 자외선 같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피부의 산화 반응이 또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전부 다 복합적으로 오는 게 여드름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런 진단기기로 사진 한 번씩 찍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사진을 찍었는데 저는 여드름이 별로 없는데 찍었더니 모공 하나하나에 형광빛, 그러니까 주황색 형광빛으로 꽉 박혀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 C. acnes라고 하는 균입니다. 1800년 후반 때 여드름이 있는 부분에서 이걸 긁어가지고 균을 검출해봤더니 이게 막 마치 되게 많이 존재를 하니까 이게 여드름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이 균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 밝히게 됐는데요. 자, 아주 오래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대부분 이 여드름의 원인이 뭐냐면 피아크네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나중에 좀 더 보니까 이거는 피부에 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그래서 큐테이너스 프로피오니 박테리움이다 라고 해서 이름이 2016년경에 큐티 박테리움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C. acnes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아주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 다 P. acnes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전부 다 이름이 C. acnes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균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산소를 싫어요. 산소를 좋아하는 균을 호기성균이라고 하고요, 산소를 싫어하는 균을 혐기성균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모공의 아주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산소의 분포도가 상당히적으로 바깥에 비해서 아주 적을 수밖에 없죠. 이것들이 또 좋아하는 게 기름, 바로 피지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피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서 C. acnes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고 나오는 게 지방산과 같은 이런 물질들도 상당히 많이 분비를 하죠. 주로 그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모공 하나하나에 꽉 박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바로 뭐냐면 피지가 많다고 해서 생기는 그 증상이 아니고요, 그 형광빛은 바로 이 C. acnes라고 하는 이 균이 이런 자외선 등을 받았을 때 포피린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밖으로 방출하면서 그 빛에 반응을 해서 그런 컬러가 보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상하다, 나는 여드름이 분명히 없이 피부가 정말 깨끗한데 왜 이렇게 심할 정도로 이게 많을까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외선 강에서 형광빛이 되게 많이 보이는 C. acnes 분포가 상당히 많으면서 여드름이 많은 그런 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이런 C. acnes에 대한 분포가 많지만 피부는 여드름이 하나 없는 깨끗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반대로 C. acnes의 분포가 상당히 적으면서 여드름이 상당히 많이 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C. acnes의 분포가 상당히 적으면서 여드름이 거의 나지 않는, 피부가 깨끗한, 이런 크게 네 가지의 패턴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빛이 보인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C. acnes라고 하는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만 그것들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C. acnes라고 하는 이 균은 여드름을 일으키는 병원균, 나쁜균 이런 걸로 인지를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런 균들이 많으면 무조건 여드름이 생겨 라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왔지만 지금은 그 개념이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피지를 좋아하는 균이고 그래서 두피라든지 얼굴, 가슴 등에 이 분포는 상당히 정상적으로 있는 피부 상재균 중에 하나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피부가 건강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상호작용하면서 기본적인 일단 건강하게 피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런 문제가 되지만 피부가 되게 뭔가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런 균도 역시 하나의 우리 몸을 침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인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나쁜 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피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기회감염균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회감염균이라고 하는 것들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여드름이라고 하는 균이 무조건 또 이렇게 다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C-Acnes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C-Acnes를 염색체 서열이나 이런 것들을 분포를 해봤더니 1형과 2형, 3형으로 크게 또 분류를 하게 되고 또 그보다 더 세분화를 해보니까 1A형, 1B형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 그 안에서도 우리가 그 아래 단계 분포들이 또 다양하게 있는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여드름을 일으키는 균이 분명히 따로 있고요, 여드름을 일으키지 않는 균들이 분명히 또 있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C-Acnes 전체가 여드름을 일으키는 균의 병원성균으로 분류가 됐다면 지금은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상재균 중 하나고 그 중에 일부가 여드름에 영향을 주고 일부는 여드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은 정상세균총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얼굴에 그렇게 피지 분비가 많고 여드름이 없어, 피부가 깨끗해. 자, 그럼 나는 이걸 여드름을 치료하거나 이 피지를 억지로 해결할 필요가 없죠. 왜? 정상적으로 있는 피부 상재균이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너무 과하게 없애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없어지는 자리에만큼 누가 들어오냐면 다른 세균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런 밸런스가 어긋나는 상태가 생기면 오히려 더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C-Acnes의 병원성균과 C-Acnes의 우리가 상재균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병원성균은 아무래도 좀 더 염증 이런 것들을 잘 일으키고 우리 몸에 여드름을 상당히 많이 유발시키는 건데 잘 안을 들여다보니까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 이런 외벽 이런 것들을 녹이거나 깨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게 되면 아무래도 세포 손상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럼 많아지니까 당연히 염증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증성 여드름 단단하고 막 만져지는 결절성 여드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그런 균들이 많을수록 이런 특징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게 아니라 이런 상재균들은 사실 이런 기능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균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피부에 막 정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상당히 다양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역할은 되게 미미한 거죠. 예전에 C-Acnes는 무조건 병원성균, 여드름을 일으키는 나쁜 균 이런 이미지에서 이제는 좀 더 상재균 쪽의 이미지와 기회감염 그리고 어떤 균의 종류에 따라서 일부는 병원성균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더 나눠지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타필로코쿠스 에피다미디스라고 하는 이런 피부 표면에 있는 상재균 중에 하나는요, 얘들 스스로도 뭔가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서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질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히려 다른 균들이 침투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항균 펩타이드 같은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해요.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고 그냥 그곳에 있는 환경들을 잘 어우러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오랫동안 우리 피부에는 그런 균들의 밸런스가 있어 왔고 그 밸런스가 무너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염증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좀 더 포커싱을 두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클렌징을 너무 과하게 한다, 내가 이거 정말 좀 피지가 있는 것들을 신경 쓰여서 너무 우리가 이걸 또 클렌징을 과하게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pH가 올라가게 되고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균의 분포가 줄면 밖에 있는 균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고 그러면 얼굴이 또 염증 반응이나 트러블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죠. 좀 더 과하지 않는 클렌징 방법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죠? 크림 같은 거 바꾸고 난 뒤에 되게 피부 트러블 자꾸 오르는 경우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막들이 갑자기 제품의 뭐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뭔가 이런 막들의 성격이 좀 바뀌게 되면 간에 들어가 있는 균의 분포의 밸런스들도 분명히 조금 더 이상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일시적으로 안 맞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트러블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염증도 생기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잖아요. 보통 약간 제품을 처음 바꿨을 때 2, 3일 트러블 생기다가 없어지면 결국은 또 그 환경에 또 균들이 또 세팅이 되고 환경이 다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모든 밸런스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C-Acnes 때문에 생기는 염증성 병변이다 라고 하면 이 균에 대한 염증 반응인 거니까
균도 중요하고 염증도 중요하죠. 자, 이 균이라고 하는 것들은 잡아주는 약이 바로 뭐예요? 항생제죠. 여러분들이 뭐 미노신이라든지 뭐 이리스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 이런 항생제 계통의 약들은 바로 이런 시아크네스 균 자체를 잡아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이 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가 되면서 염증 반응이 그 주변에 일어나게 될 거죠. 염증을 소강시켜주는 약품, 바로 소염제라는 거죠. 그 중에 같이 아주 뭐 우리 흔히 다양한 소염제들이 사용되는 것도 그 이유고, 너무 이렇게 염증이 크게 나서 단단하게 만져지는 경우 있잖아요. 어떤 균이라든지 염증으로 인해서 분명히 염증이 덩어리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심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테로이드인 겁니다. 그래서 병변 내, 자, 그 부분 안에다가 스테로이드를 아주 소량 살짝 탁 주게 되면 염증이 싹 잡히는 현상들 때문에 단단하게 만져지는 여드름이 안으로 훅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즉 우리가 이런 치료를 보통 하는 것은 이런 균에 대한 이해도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염증이 생기면 무조건 짜려고 하잖아요. 여드름 생기면 막 짜가지고 막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압출을 해서 나오려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염증을 더 나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된다면 오히려 여드름은 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썩나서 더 커지게 되는 그러한 증상들을 만들게 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우리가 레티노이드 같은 경우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사용을 하게 됐을 때 피부에 턴오버를 빠르게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막혀져 있는 부분들을 좀 뚫리게 되는 부분, 피지를 좀 줄여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염증을 또 완화시켜주는 부분들이 동시에 다 작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아까 산소를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는 균이 산소를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이 균이 생존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게 이러한 치료 방법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한 단계 위로 업데이트를 하면 여러 가지 이런 피지혈을 좀 줄여주는 거, 좀 더 각질을 더 제거해주는 방법, 균이나 이런 것 염증을 컨트롤하는 방법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균만 좀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여드름에 대한 이해도가 확 넓어지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알고 대처를 해 나가신다면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